안녕하세요. 오늘의 도민 리포터 문소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족분들과 함께 이제 오붓하게 떠날 수 있는 봄 소풍 장소가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이 그림 보니까 파초 잎 같기도 하고 바나나 잎 같기도 한데요. 파초 같은 식물 옆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탐스러운 모란꽃처럼 생긴 꽃도 굉장히 많이 피어 있고 와, 굉장히 신비롭네요. 파초는 이제 한 겨울이 되면 시든 듯 보이지만 봄이 오면 다시 이제 새순을 틔우고 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커다란 잎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강한 생명력 그리고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지혜로움을 잘 뜻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설명 듣다 보니까 전시 큐레이터 같아요. 우리 도민 리포터가 거의 해설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예술적 조예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네, 이 작품은 화조 영모도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이 재미있는 거는 보시면 다 쌍쌍이 커플이 등장을 하는데 까치 커플 위로는 나비 커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부부의 화목함 그리고 음과 양의 조화로움을 뜻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귀여운 그림을 감싸고 있는 액자 모양의 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문은 구름 모양을 뜻하는데요. 구름 모양은 영속성, 영원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부부가 행복하고 화목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어요.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미나의 전문가신가 봐요. 네, 당연하죠. 네, 바로 이 전시를 저희가 준비한 전시거든요. 이분 작가분이신 거예요, 혹시? 이번 전시는 제주 여유미나 연구소 회원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14분의 이제 작가님이 함께 해주셨고 한 20점 정도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단위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미나로 힐링하시고 또 미나 세계로 좀 봄소풍 오듯이 가볍게 이 전시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기획을 하신 거네요, 기획. 그러니까 이 미나를 직접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분들이 직접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뿐 아니라 관객들도 많이 찾아주시는. 이 미나를 만나보는 시간이라서 의미가 있네요. 네, 지금 이렇게 작가님 작품 앞에 이제 와 있는데 이 작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백수백복도라는 작품인데요. 장수와 만복을 기원하며 그린 그림으로 숫자와 복자를 여러 가지 글자와 그림으로 구성하여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다채로운 색감들이 좀 이렇게 예쁘게 올려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됐을 것 같은데 이 작품 완성까지 얼마나 걸리셨죠? 네, 한 석 달을 밤낮으로 그림만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밤낮을 이렇게 석 달 동안 작업을 하시다 보면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옛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색감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제 이미지 중에서 특히 뭐 애착이 간다거나 제일 고민스러웠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복복자가 네, 입체감을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그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자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세심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글자 하나를 완성하고 났을 때 그 작가님의 심정은 어떠셨는지 좀 묻고 싶어요. 네,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염원들처럼 네,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보는 저희도 복을 받고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색감과 디자인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이 민화의 매력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굉장히 포근하고 이제 따뜻한 연지도 작품을 이번에 선보이셨는데 선생님 작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된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의 떠다니는 오리가 저의 아이들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먼저 표현하고 싶었고 크게 보면은 이게 마을이라고도 저는 형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 작품의 깊은 뜻은 가와만사성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셔서 그림을 그리는 내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작업하시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또 응원도 했었는데 사실 이 연화도 연꽃이 어떤 이제 도상이랑 같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물총새하고 같이 있고 이제 연밥을 쫓는 장면은 어떤 과거 시험에 합격하거나 어떤 어려운 과제를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어서 선생님의 그 자녀분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저도 더 애정이 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들고 새로운 느낌을 받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민화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롯이 나를 찾아가는 그 순간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다 보면 다른 바쁜 일도 있지만 오롯이 그냥 제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몰입할 수 있고 네. 또 결과물이 나오면 또 만족도도 크고 뭐 쾌감이라고 할까 네. 그런 부분도 굉장한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선생님은 민아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 저는 아이돌들이 7, 80년대 노래를 새롭게 부르는 것처럼 조선시대 그림을 재해석해서 작가가 새롭게 그려내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막 이문세 노래도 되게 아이돌들이 부르면 새롭고 더 좋게 느껴지는 것처럼 조선시대 그림이지만 지금의 일상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림으로 우리가 리메이크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예술가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이 민화 자체가 과거에 멈춘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해석, 또 현대적인 감각, 색감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전시를 이제 관람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어떤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바람이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마침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제 우리 가족의 화목함 그리고 네. 그 행복 네. 그걸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네. 작품 두루두루 보시면서 힘을 얻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 민화 안에는 사람들의 어떤 염원 그리고 소망, 꿈이 담겨 있는데 각자 저마다 꿈과 소망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민화 작품을 감상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소망을 꼭 이루시고 또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전시 고생하셨습니다. 네, 로그인 제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도민 리포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지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윤소미였습니다. 안녕!